네. 오늘 어디죠? 제주 산천단에, 제주시에 있는 산천단에 있는 곰소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예, 천연 기념물인데 160호래요. 그리고 나이가 한 500에서 600년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나무 높이는 한 30m 정도 되고요. 자, 특징으로는 이곳에 8그루가 천연 기념물인데 지금 8그루 가운데 여기 지금 5그루는 잘 보이시죠? 자, 5그루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오른편에 보면 주차장 쪽에 두 그루가 예. 있고 7그루고 하나는 요 안쪽으로 해서 이쪽이 아니지. 하여튼 이제 큰 쪽에 예. 그루가 있고 해서 총 8그루가 있습니다. 아, 예. 그 8그루 가운데 가장 큰 나무는 구도로 북쪽에 있는 것인데 지상 약 2m 높이에서 두 개로 분지를 했습니다. 저거네. 네네. 여기 제일 큰 나무라고 하네. 줄기 아래쪽에 외과철이 흔적이 몇 군데 있고 나무 전체가 다소 한쪽으로 기울어 자랐기 때문에 소금 다 이제 비었고 그 외과철이 돼 있고 지금 철제 구조물로 이제 지지를 해놨네요. 저기 철제 지중 지지물이 없으면 이거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자세히 조금 안 봐도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곰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제1횡단도로의 약 8km 지점 도로변에 산천단이 있고 이곳에 8그루의 곰솔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형은 경사지에 단을 만들어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도로 옆 넓은 공간에 곰솔이 있고 아래쪽에는 관리용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이쪽은 왕경상지로서 키 작은 갑목류와 덩굴성 식물들이 엉켜있고 그 외곽으로 상록, 한렵수종들이 낮은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입지 환경입니까? 네네. 이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일본 패망 직전 중국에서 약탈한 금괴와 골동품을 이곳에 매장하고 폐퇴했다는 맹랑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198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것을 발굴하겠다는 사람들이 나무 주변을 파헤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허무맹랑하네요, 그죠? 지금은 이제 있을지 모르죠. 아,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이거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중앙에 보면 여기 이제 안내판이 있는데 여기가 산천단 저 제사를 지냈다 하는 그런 이제 표지가 있고 여기 좌측 우측에 있는 여기 이곳이 이제 제사를 지냈던 재단입니다. 재단 여기 보이시죠? 네네. 재단이 이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제사를 지냈던 재단이다는 흔적이죠. 산천단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산천단은 원래 1470년 제주 목사 이약동이 이곳 소산 오름 기슭에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묘단을 설립한 곳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한라산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내왔으나 그 시기가 2월이었으므로 기상이 악화되면 도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심할 때는 동사자가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2월이니까 추울 수도 있다, 그죠? 이 말을 들은 이 목사가 도민들의 노고를 덜기 위해서 이곳에 제단을 마련하고 산신제를 올리게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매년 2월 첫 정자 날에 이곳에서 산신제가 봉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라산이 뻗어내린 기슭이기 때문에 한라산에 오르는 문턱이며 숲이 우거지고 1년 내내 마르는 일이 없는 소림천 세미소사나 산신제를 지내기는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예전부터 숲과 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성지로서 산신제단 외에도 포신묘가 있었으며 소림사와 소림가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약동, 목사 이약동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약동의 그 기적비입니다. 그 업적을 갖다 기리기 위한 기적비가 요 안에 설치되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곰솔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큰 곰솔은 저도 처음 보네요.